이 회사가 로봇 발전하는데 진짜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 회사가 원전에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게임이라는 거죠. 심지어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성장주를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거의 다 100%, 99%까지 오르기 전 가격 온다는 거죠. 고점을 찍고 거래가 터진 경우는 뒤에는 들어가지 마자.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신 지나온 테마주들의 어떤 생로병사, 지나간 데이터를 보니까 참 끔찍하고 원 가격으로 간다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우리 체감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핫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테마주,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가장 큰 그 관심을 갖는 대형 테마 중에 하나가 생명력도 오래된 것 같고 원전 테마거든요. 이거는 테마라고 그냥 단순하게 안 보고 이건 되게 그 오래 어떤 4차 산업과 연관돼서 우리 트렌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이 실제 원전을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입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원전이 지금 발주하더라도 기간이 2년, 3년, 5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급등했을 때는 운이 있다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테크라는 종목인데 에너토크. 자, 이것도 원전 테마를 엮임으로써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뒷받침 안 된다면은 한 6천 원 온다 봐야 됩니다. 실적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혹시 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자. 출연진도. 자, 매출액은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35억, 229억, 작년에 226억. 네.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5억, 4억, 18억. 자, 1분기 5억. 큰 변화가 없죠. 지금 근데 시총은 얼마죠, 이게? 현재 시총은 천억. 천억. 예.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억이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5억 나서니까 4절을 곱해 빼면은 4를 곱하게 하면은 20억 되잖아요. 그럼 많이 보고 25억을 보더라도 10배를 15 정도 곱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250억이 적정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천억이니까. 그렇죠. 벌써 네 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르기 전 4천 원 가격이 지시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르기 전 가격에 아까 앞에서 공부했듯이 제가 말씀드린 내려올 것이다. 오는 거죠. 예. 또 다른. 그리고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이건 있는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예, 요 종목 역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분석해 볼까요? 예, 근데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네. 사람들이 아 네.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보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을 찾아간다니까. 자, 매출액은 1,100억, 820억, 685억 매출은 줄고 있죠. 매출은 확 줄고 예. 있네. 예.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억, 16억, 마이너스 9억 적자. 1분기 마이너스 11억 적자. 아, 네. 커지고 있네요, 적자가. 그렇죠. 근데 시총은? 시총은 현재 270억. 270억. 자, 270억이라면은 아까 단기 수익 이게 15 정도 곱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죠. 아, 270억이 네. 아니라 2,700억. 예, 네, 현재 시총이 2,700억. 네, 네. 2,700억.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계산이 안 되네요. 예, 네, 거품이죠. 예.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여기서 원전에 뭘 납품해서 이렇게 20배, 100배 벌 수 있겠냐? 그렇죠. 이 회사가 원전에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게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선도 세력이라든지 또 큰손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폭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폭탄 돌리게 하는 주식들. 결국은 이 종목도 오르기 전 2천 원입니다. 2천 원 옵니다. 예. 왜냐하면 적자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 한전기술하고 한전KPS도 한번 봐보죠. 거기까지만. 자, 한전기술하고 이것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자, 한전기술도 지금 시총이 보면은
2조 4천억 정도 되고. 아, 2조 4천억. 2만원에서 이렇게 10만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배. 이 회사가 특별하게 뭐 매출이 늘고 당기순이익이 늘은 게 없습니다. 단지 원전을 하게 되면은 뭔가 기대 심리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실적 보여주세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공매도 치고 싶은 종목입니다. 아, 네. 많이 올랐죠. 쳤다고 보장, 말을 하니까 종목 가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또 안 좋은 사람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렇죠. 그랬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공매도 치고 싶은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매출액은? 매출액은 4,400억, 그 다음에 4,300억, 4,300억. 그건 특별히 변화가 없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1분기 매출이 880억. 예. 그 단기 순이익은 260억, 200억, 그 다음에 160억. 자, 1분기. 점점 줄고 있네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27억 적자. 자, 그러면 시총이 현재 2조 4천억. 그러면 제가 거품이란 거죠. 자, 이 회사도 당장 원전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이, 순이익이 좋고 매출이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언제 발주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 원래 2만 원 가격 찾아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 밸류를 생각해 보면은 테마주라는 그 형태로 거품이 확 끼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서로 누가 마지막에 당할 것이냐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이렇게 큰 시총이 큰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한전 KPS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워낙 원전 테마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식이라 한전 기술 밑에. 예. 자, 이 종목 역시 매출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1조 2천억 매출에 그다음에 1조 3천억, 1조 작년에 3천억. 1분기 3,100억 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1,500억, 870억, 작년에 980억, 자, 1분기는 260억. 특별히 변화가 없죠. 에?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역시 시총이, 예, 시총이 현재 보면은 1조 5천억인데 아까 한전 기술에 비하면 좀 낮네요. 예, 그래도 거품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거품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한전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거든.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예, 거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단지 이러한 기업의 본질 가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기에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원전주, 우리 김용옥 선생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거품이 끼어 있고 여기에서 이러한 주식들로 거래한다는 것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역시 이 종목 역시 거품입니다. 이 종목도 오르기 전 3천원, 4천원 온도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원전주 말고 또 요즘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주란 말이에요. 예. 로봇주도 한번 좀 봐주시죠. 자, 로봇주 역시 앞에서 다 테마주 봤듯이. 예. 그 로봇주 이렇게 나오면 뭐 기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긍정적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막 좋게 얘기하니까 우리 반대편 사이드에서 이건 거품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야 되죠. 예.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말은 이제 로봇 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가 로봇 발전하는데 진짜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전제하에 본다 하면은 이 종목 역시 특별한 매출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보면은 자, 1700 매출 1300억, 1400억. 그 다음에 단기 순 이익이 45억 적자, 130억 적자, 16억 이제 흑자, 1분기에 16억 정도 이렇게 남았고, 현재 시총이 2천억.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단기 순 이익을 뭐 이렇게 16억, 4를 5를 곱해더라 하더라도 한 80억. 자, 80억에 20배면은 얼마죠? 80억에 10배면은 800억, 1600억? 예, 1600억. 자, 이렇게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한 2천억 같으면 약 거품이 조금 있다는 보는 것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다른 종목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휴림 로봇도 유명하죠. 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 역시 매출액은 170억, 200억, 307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95억 적자, 410억, 작년에 390억 적자, 1분기 133억 적자. 자, 이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매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SPG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좀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주봉을 보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네. 자, 이런 경우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 테마주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3,100억 매출에, 그 다음 3,400억, 4,100억, 자, 1분기에 이제 1,091억이 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억, 141억, 229억, 그 다음에 1분기는 84억. 자, 이렇다면 이 종목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런 경우는 거품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를 분석해서 매수하고 매수가 되고 다른 어떤 유타 뭐 유진 로봇 이런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면 아예 적자니까 매수하면은 곤란하다. 근데 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장주의 특징이지 않냐. 예.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적자,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든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은 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실적이 좋아졌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테마주 엮이고 성장주가 그렇게 그 가격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어도 결국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진단 시드랑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업종 자체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 이렇게 원이 잘 강심하는데 심지어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성장주를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거의 다 100% 99%까지 오르기 전 가격. 온다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도 이렇게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됐을 때는 100% 정도 다 거품이 빠지면서 원위치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로봇 쪽. 그랬을 땐 뭐 다들 미래 산업이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물론 진짜 로봇과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그걸로 매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오르니까 긍정적인 뷰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한참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 우리 김용 선생님은 보신다. 예. 그래서 조심하자.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 예. 요즘 원숭이 두창주. 네. 갑자기 또 핫해졌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전염병이 되지 않겠냐, 코로나처럼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자, 종목이 예를 들면 HK이노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뭐 백신을 뭐 만들고 뭐 또 이렇게 해서 관련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관련이 사실 있는지 모릅니다. 그치, 우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네.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증권사가 HTS에다가 만들잖아요. 테마 네. 이름 하나 딱 넣어놓고 네. 뭐가 생기면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 딱 올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장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게 영업이죠. 이게. 영업도 해야 되고도 뭐 또 카톡방이도 있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뭘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와 CFD 공매도가 됐던 종목입니다. 예. 자, 이런 종목 역시 실적이 무관하게 이렇게 언급되면서. 결국은 빠지고 단기간에 제자리 오는 거죠. 그다음에 녹십자 MLS 녹십자 MS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엮이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대표님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공부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공부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네, 다시 뭐 원위치?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모든 다 모든 주 테마주는 네. 다 원위치 온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단기 저 최고점 12,950원에 비하면 예. 지금 한 20% 이상 빠졌으니까 싼 거 예. 아니야? 이러지만 이것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맞습니다. 지금 예. 차 백신 연구소. 예, 차 백신 연구소. 여기 대표님 우리 출연했던 예. 것 같은데. 예, 급등했다가 이렇게 다시
7,000은 7,500 오겠죠. 자, 미코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원숭이 거기 많이 커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저 코로나 테마주도 봤지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공간이 열릴 때는 매수도 가능한데 고점을 찍고 거래가 터진 경우는 뒤에는 들어가지 마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주. 네, 이것도 한번 좀 테마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것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섹터, 아니 섹터가 아니라 테마죠. 예. 자, 이거 역시 이제 덩굴을 잡는 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회사가 가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역시 이름만 만들어낸 거죠. 이름을 짓고 이렇게 머니게임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종목이 사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암 기계라는 종목도 역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결과 난 시간이 지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6,000원, 5,500원 온다는 거죠. 또 해인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인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그 테마를 읽으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 회사도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6,500원, 6,000원 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또 데모라는 종목도 있는데 데모라는 종목도 그냥 이렇게 엮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KS건설이라는 종목도 이제 있는데 9,000원에서 현재 11,600원 올랐으니까 이 종목 역시 900원 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보면은 매출도 실적도 뒷받침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매출이 310억, 490억, 491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9억, 340억, 작년에 373억. 그 다음에 1분기 174억. 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경우는 매수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르고 급등을 하면은 자기가 오늘 입장에서는 내 회사가 가치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한 3,000억, 5,000억대. 자, 그러면은 자기 지분도 팔 수 있습니다. 그 차명 계좌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자들은 매도만 하고 이제 산이 생기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 김용욱 선생님은 그 경영자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경영자들이 차명 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예, 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확인되지 않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주식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렇죠. 그분들이 매도를 하기 하면은 자 주가는 오르기 힘들고 자 그 애미들이 다. 설거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더 하락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우리가 지금 근데 하긴 저 서암기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될까 이렇게 봤더니 그냥 저 기어나 척, 실린더, 커비 커플링 등 공작 기계에 사용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다. 예. 이렇게 나오네.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우크라이나에 무슨 연관, 우리가 소위 거기에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그쪽에 뭔가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연이라든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거 인물주 같은 거 보니까 뭐 박병윤 씨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대학 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인은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나요? 해인도 한번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 서암 얘기 한번 봤더니 해인. 일단 보면 건설, 강공업, 뭐 장비, 이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이 회사가 수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 회사는 히토로 테마로 옛날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급등장이 심했던 종목이죠. 네. 결국 이제 이런 경우도 어떤 세력이나 또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인은 건설기계 및 육상용 발전기,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발전기 수입 판매 전문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공사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향 매출을 막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나 아니면 어떤 계약이 나왔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네. 그냥 관련된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이 정도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되면은 6천원, 6,500원 와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테마주 왜 그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왜 여기로 분류됐을까 한번 이렇게 뉴스 검색을 잠깐 말씀하신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유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우크라이나 재건주 암흑에 아니면 네. 무슨 원숭이 두창주 암흑에 그래서 머니 게임 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거죠. 네. 했을 때 네. 로봇 뭐 테마로 오를 수 있는 주식 뭐 암흑에 했을 때 왜 그 테마 그러니까 실제로 분류되는 그 이슈나 그 아이템으로 얼마나 그쪽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왜 여기 합리적으로 이쪽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 이게 좀 황당하구나. 근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얘도 뭐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조사 안 해도 그냥 테마주는 그냥 차라 말하면 예,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을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는 이제 아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나 어쨌건 이것도 하나의 그냥 우리 의견이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로 좀 삼으시고 네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고 정말 소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이러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는 정말 본질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딱딱하고 정석적인 이야기 한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쨌건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하기도 하고 잘못 들어갔을 때 손절을 빨리 하고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돈을 잃는지 어디에서 크게 잃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분석하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네, 김영옥 저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게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네 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